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금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고 있는 다리가 바로 금천교가 되겠고요. 이 무지개 모양의 이렇게 형태가 세 개가 이어져 있는 바로 돌다리가 되겠습니다. 1928년도에 이 백운동천이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없어져 버리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금천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궁궐에서만 금천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볼때 이것은 조선시대가 아닌 그앞 시대인 고려 말기, 충수왕 때 축조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선 궁궐의 최고 돌다리로 꼽히고 있는 1411년에 만들어진 창덕궁 금천교의 원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로 이 창덕궁의 금천교보다는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리는 이 오근형이 중에 하나인 이 금위형이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금이 변해서 금천교라고, 금교라고 불렸다가 금천교로도 불려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세 개의 홍해가 이 무지개 모양이 마치 안경과 비슷하다 그래서 안경다리라고도 불려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928년 이후에는 가장 오래된 다리에 그 전통은 창덕궁 금천교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도성 대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쪽이 경복궁이 되겠고요. 경복궁에서는 서쪽 지역. 여기에 바로 이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옥류동천, 인왕산 쪽에서 발원이 된 옥류동천과 백악산 쪽에서 발원이 되는 북악동천이 이렇게 만나서 백운동천이 되어서 흘러내려서 개천으로, 즉 청계천으로 흘러나갈 때 바로 다리가 이 금천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도로 보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의 2번 출구와 이 3번 출구 사이에 건널목이 있는 바로 요 지점이 금천교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복개되어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 백운동천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들였던 것이죠. 이렇게 흘러들여서 가다가 여기에서 다리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종침교였고, 그 종침교에서 이름이 기원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종교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종교교회 앞을 지나서 오늘날 세종문화회관 뒤편을 거쳐서 광화문으로 가는 과정에 청계천과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 백운동천은 청계천의 원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 앞을 거쳐서 이쪽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지금 요 십자가가 보이는 이 건물 쪽이 종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거쳐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로 이쪽이 옥류동천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흘러드는 것이 바로 여기 백운동이라고 적혀 있죠. 백운동천이 만나가지고 흘러들게 될때 있는 바로 요 다리가 바로 보시다시피 금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쪽에서 흘러드는 것이 옥류동천, 이쪽에서 흘러드는 것이 바로 백운동천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이 지하 관로화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하수관로의 뚜껑을 통해서 이쪽으로 예전에는 바로 백운동천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이 하수관로의 맨홀 뚜껑이나 이 덮개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 지역으로 하천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1년도에 경성부 시가도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또 여전히 금교라고 해서 다리가 표시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미 이제 복개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요 시기에 이곳이 바로 창유궁터로서 영조가 태어난 바로 곳이 되겠는데, 이곳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양척식 회사의 사택지로 이렇게 구획정지가 되게 되어 일본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촌 지역에도 일본인들의 거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까지 흘러오던 이 옥류동천과 백운동천이 점차 복개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시기에 사진에 담긴 모습을 통해서 금천교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홍해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규면이 이런 귀신 외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난간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금천교, 궁궐내 금천교는 난간이 있는 데 비해서 난간이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이 사진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마치 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멀리 이망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경성 정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미 그 시절에 오게 되면 이 다리는 사라져 버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리에 있었었던 금천교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적식회사의 사택지가 이렇게 고라니 자리 잡고 있고 이 총독부 관저가 1925년 이후에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근정전 앞에 총독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금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자, 이 도나무는 창덕궁의 정문이 되겠죠. 이 앞에 바로 이 하천이 위에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금천교가 되겠습니다. 창덕궁의 금천교도 이렇게 홍해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규면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다만 난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외에는 전형적인 이 금천교의 전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덕궁의 금천교처럼 모든 궁궐에는 다 금천교가 있게 마련인데 각 궁에 따라서는 새로운 별칭으로 붙여지게 되었으니 창경궁에는 옥천교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경복궁의 경우는 영재교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경희궁의 경우는 금천교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 덕수궁은 금천교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으니 그 금천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로서 결국 이 배산 임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조형해 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천을 만들고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궁궐과 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금천교의 전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은 건운릉,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건운릉으로 들어가는, 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금천교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이를 통해서 사악함을 결국 막아내는 그런 기운과 함께 이런 풍수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금천교는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천교 혹은 금천교 혹은 금천계 혹은 금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었던 이 금천교는 1928년에 백운동천이 복개되면서 결국 흘려버리게 되고 지하의 관로에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다리는 없어졌지만 그 옆에 지금 금천교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통해서 지금은 세종말 음식문화거리로 이렇게 바뀌게 된이 금천교 시장,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천교 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 시장의 이름으로 금천교 다리는 그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추억으로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꼭 사달라고 졸랐던 바로 음식이 떡볶이였고요. 자, 저 2015년에 제가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 시절에만 해도 살아계셨던 이 개성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이 간장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 간장 떡볶이의 그 전통은 그 가까이 있는 통인시장으로 이어져서 그 명성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만 늘 저는 이 금천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 떡볶이가 추억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금천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